제주도가 한화 시스템과 손을 잡고 제주에 민간 우주센터를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제주에서 직접 위성을 조립하고 제주어도 할수 있게 되는데요.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통해 최대 1,000명을 고용한다는 계획도 제시했습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내 우주 산업의 선두 주자로 도약하고 있는 한화 시스템이 제주를 사업 거점지로 선택했습니다. 제주와 손을 잡고 도정이 추진하는 제2우주 거버넌스 구축 사업에 함께 하기로 한 겁니다. 한화 시스템은 지리적 이점과 도정의 사업 추진 방향을 선택 이유로 꼽았습니다. 최근에 고흥도 있고 창원도 있고 그렇게 클러스터들이 많이 형성이 되는데 제주에 또왜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제주에 가진 것들이 있더라. 기업은 그런 자연스럽게 그런 흐름대로 가게 돼 있고. 한화 기업은 제주에 조성될 한화 우주센터 계획을 공식화했습니다. 센터 조성에는 모두 1,000억 원이 투자돼 위성 조립 공장, 연구개발 시설, 기능 실험 시설이 들어서게 됩니다. 아직 공식화되진 않았지만 센터는 옛 탐라대학교 부지에 들어설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주도와 한화 시스템은 이번 센터 건립 첫 단계로 위성 조립과 제조가 가능한 시설을 올해 연말쯤 착공할 계획입니다. 제가 희망하는 곳은 있습니다만은 아직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가급적 7월 중에 마무리하고 부지를 확장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한화 시스템은 우주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통해 최대 1,000명 고용 계획도 밝혔습니다. 제주형 우주 인재를 육성해서 고용 창출 효과는 한화 시스템 직접 고용 인력 300명, 협력 파트너를 통해서 약 700명에서 1,000명에 이르는 직접 고용 효과를 달성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우주 산업 클러스터 계획에는 빠졌지만 민간 기업과 우주 생태계 조성에 나선 제주도. 이번 한화 시스템과의 업무 협약으로 제주의 우주 산업 육성 사업이 동력을 얻고 있습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